네. 어제 MBC 스트리트 보셨어요? 아, 천공이요? 네네, 어, 천공. 봤습니다. 예. 예. 우리 박사님도 천공했잖아요, 우리. 아, 했었죠. 무술 정치. 예. 강함이라는 그런 그 천박한 이름을 나 거론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예. 천공에 대해서 제 MBC가 취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충실하게 잘 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말이죠. 러시아 제국이 말려요. 라스푸틴 알죠? 예, 예, 예. 그레고리 라스푸틴. 예. 진짜 그 생각이 나서 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봤어요. 니콜라이 황제가 피의 일요일에 노동자들을 집단 사살하고 러시아 혁명의 전초기를 만들 때 라스푸틴이 얼마나 요성 역할을 했는지 맞아요. 그게 왕실은 빠져가지고 민중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혁명에 불을 붙였는데 라스푸틴 뭐 얼굴도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수염 때문에 그런가요? 아, 수염 그 흉내냈는지도 몰라. 아 그래서 야 이게 한 제국의 몰락 속에서 우리가 박근혜 때도 라스푸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박근혜 때 얘기하고 난 다음에 10년 만에 아, 5년 만입니까? 5년 만에 또 라스푸틴 생각이 나서 아 역사는 참 돌고 도는구나. 또 하나 저렇게 황당무계한 사람을 윤 대통령이 그게 중요한 따라다니는 게 저는 이상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왜 그럴까요? 아이고 뭐 혼자 점집에서 뭘 하든 거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유지 그거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하고 대통령 부부하고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스트레이트 봤을 때. 네네. 자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윤 대통령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는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인식 체계부터가 상당히 저는 불안한 것이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 그러면은 그런 그 스승을 스승이라 부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천공 앞에서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황당무계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개인적으로 신을 하든 말든 그 사람 따라가면 될 텐데 일국의 국가를 운영할 사람이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혹시 국제에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한다. 어쨌든 연결되라 보니까 그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영국 간 것도 그렇고, 그죠? 야, 이거 볼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꽂히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꽂히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사탄이나 마귀로 보거든요.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라스푸틴의 부활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많은 생각을 해요. 라스푸틴 정도만 돼도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천공인가. 아, 네. 그 근접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 천공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저 MBC 취재기자 네. 취재를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삶을 운영하는 국가의 최고 수반, 국가 수반, 행정 수반이 여기에 상당히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걸 우리가 눈뜨고 봐야 되느냐. 이런 게 드러납니다. 또 하나, 교수님, 잠깐 말 넘긴 시간이 네. 있으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교수님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주문을 할 때, 주문을 가고 분향소에 매일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거기 나오잖아. 분향소를 왜 매일 갈까? 저거는 진짜 예의가 아니다. 분향소는. 그리고 저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에 앞으로 생기면은 나라 대통령은 매일 가야 돼요. 누구는 매일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형식, 예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정중하게 절을 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가요. 또 가. 또 가. 이거 뭐지? 저는 그 생각이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천공 스승께서 매일 가라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볼 때, 이거는, 나라의 그 자체가 그 비상사태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을 목도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얘기를 못 하겠어 도대체 아 그 사람 어제 그러잖아 대통령 되고 싶으면 자기한테 오래잖아 만들었다 이거 자기가 네. 검찰총장도 만들었고 대통령도 만들었 대통령 싶으면 나한테 와라 아 줄 서겠어 그냥 정치인들 거기 그 제자인가 그 사람 얘기하던데 국회의원들도 많이 왔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제자가 천공 지공 인공 원래 천지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회 교주들이 원리예요. 지공 스승. 그다음에 인공은 여자분, 인공의 여자. 천지 우리 세시가 뭉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모든 세상 이치를 다 바뀌어 줄 거야. 내가 대통령 만들 수 있어. 나한테 와라. 천공을 찾아갔던 국회의원 명단이 폭로돼야 돼. 그 사람 알고 있더라고. 제자라는 사람이 네. 누구냐 그러니까 그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폭로해서 그 국회의원 그 천공한테 갔던 국회의원을 쫙 밝혀봐야 돼. 괜찮습니다. 또. 예.
밝혀질 거야. 네. 밝혀질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 천공의 비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거든 다. 아, 예. 그렇죠. 돈 때문이겠죠. 아, 돈이 있고 몸에 개입했을 텐데 그것이 그 누군가 또 보니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돈도 몇 억을 기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조선소인가? 무슨 조그만 그렇죠. 그 사람이 과연 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도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 아, 그거 중요한 겁니다. 네. 예. 그냥 그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그곳에 돈을 억대를 뭐 후원을 했든 지원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그냥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죠? 네. 뭔가가 아마 리베이트라든지 뭔가 있을 것 같고. 또 더 나가서 혹시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그 업체가 무슨 특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따져볼 때 가능성이 있다. 따져볼 때 보기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 김병선 네. 기자가 또 준비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두 가지 외신 네. 하셨죠. 첫 번째 외신은 가디언지입니까, 이거? 네, 가디언입니다. 노스코리아 문제, 네, 김정은 문제인데요. 가디언지인데 최근에 네.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상 각도로 쐈다면은 최소한 아마 15,000km는 가는 거죠. 그러면 네. 미국의 본토가 이제 40거리입니다. 네, 지금 예. 화면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신형 대륙간 탄도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예, 예. 자, 여기 했는데 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앞에 두 사람이 누구죠? 오, 저게 보였어요. 최초죠? 자기 딸을. 처음이에요. 저것이 이제 뉴스가 돼가지고 국내에서도 이걸 보도하면서 저게 의도가 뭐냐 했는데 그 의도가 궁금해요. 의도가 일단 국내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국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저 큰 이 ICBM을 보면서 북한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선전용이다 뭐 이런 표현도 네. 있었고 또 화목한 가정을 보여주면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서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최강 ICBM을 백두 혈통에 물려주겠다는 것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ICBM 대신에 시선을 돌려보려고 한다 기회를 보지 말고 앞을 봐라 뭐 이런 등등 해석이 있지만은 뭐 네.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만 또 딱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디언지는 어떻게 봤습니까? 가디언지는 어떻게 봤나요? 영국의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 가디언지입니다. 오피니언지 됐죠. 예, 오피니언지. 가디언지가 나왔던 이 내용입니다. 가디언지가 네. 나왔던 내용 그대로 분석해 보면 네, 네, 네. 핵심을 정리하면은 가장 놀라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딸의 모습을 처음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가장 놀랍다고 그랬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전문가 마이클 매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매드슨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네, 그것도 네. 보면은 앞으로 이 딸이 지도자 교육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 교육을 받을 것을 한다. 그래서 지금 한 10대 초반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면서 아버지의 뒤를 잇든지 또는 고모 네. 김여정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네. 앞으로 그 얘기를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가문의 그러니까 백두 혈통에 4대 세습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엘리트 여론청을 겨냥한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은 처음이에요. 북한의 엘리트 여론청을 위해서 봐라. 내가 없어져도 이 백두혈통은 그대로 간다. 누가? 여기 봐라. 오늘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박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김일성부터 해서 김정일, 김정은 그 지배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빨치산. 빨치산 혈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내세운 사람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백두 혈통이지만 그 지배 엘리트 그룹이 아주 단단하죠. 네. 그 김정일 때 지금 바치고 있는 김정은 그룹들을 해외 유학도 많이 보냈죠. 미국이나. 그러면서 북한의 지배 통치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지배 계층들이 온전해 나가는. 네. 평양에서는 뭐 진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서 국가를 얘기하고 네. 국가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국가는 나와 동일하다. 네. 독재자들은 다 그래 보면 네, 네. 거기에 이제 자기 딸까지 등장시켜왔고 이러한 아주 전근대적인 국가가 우리 북한에 있다는 거. 그거는 다른 거 없잖아요. 네. 가수들 보시면 없어집니까 그 국가 북한이? 네, 북한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제가 판단을 하더라도 예. 이 화성 17 거대한 ICBM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북한 주민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 엘리트들한테는 혹시라도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없더라도 이 권력은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문제는 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형태를 보이는 북한 바로 위에 있는 거기 그들이 갖고 있는 건 핵이잖아요. 네. 핵이 가장 그 비용이 적게 드는 무기 시스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군사하고 5위까지 올라오게 핵을 갖고서 장사를 하는 건데 결국 대외적으로
그럼 핵을 폐기시켜야 된다. 네. 핵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 가서 뭐 미 공군하고 우리 한국 공군이 가서 두드려 편다 그래서 북한이 핵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결국은 끌어내야 하잖아요. 평화와 교류를 통해서 개방시키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대외 부분에 대해서 발전된 선진 민주주의 국가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다른 해법이 있나요? 없죠. 사실 없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의 이 비핵화 구상 자체가 네. 성과를 만들어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워낙 큰데 보니 바로 크게 있는 것인데 찬스였는데 혹시나 일각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점 네. 타격 한국형 킬체인을 얘기를 할 때 북한이 이 대형 미사일 그러니까 ICBM 한 방을 보여주면서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킬체인을 원점을 타격한다고 해본들 이 미사일 한 방이면은 원점 타격한 그곳이 타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네. 아직 국내에서는 그런 뜻은 안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북한은 이 ICBM에 들어가서 두 가지 더 실험을 할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은 이 안에서 작은 전술 핵무기라든지 또는 소형화된 원자탄을 몇 개를 더 장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제가 1500km 정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5,000km. 대기권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대기권을 뚫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훈련을 앞으로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상으로 내려오는 온도가 한 6,000도쯤 된다 그래요. 그 고열을 견딜 수 있는 포탄을 만들어 낸다고 얘기하면 북한은 완전하게 이제는 현장에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북한은 그거밖에 앞으로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하느냐? 계속 성명만 발표하고 국외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낼 수가 있어요. 방금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런 핵무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예. 북한에 다 압박을 하고 1대1 맞짱 뜨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북한한테 시간만 주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외신은 어떤 거 들고 나오셨죠? 두 번째 문제는 네. 이제 우리 국내 문제를 하나 짚으려고 하는데 이건 마이니치 신문입니까? 네,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요. 마이니치 신문인데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에도요. 네, 네, 요 대목입니다. 네, 마이니치 신문인데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있는 내용 나오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경찰서장하고 예. 저 총경 그분이네. 자, 국정조사로 가느냐 마느냐의 네. 문제인데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도 이 내용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에서는 얘기를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도 국정조사 이 특히 후보 위원 명단 예. 얘기 넣었습니다만은 21일 정오까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니치 신문이 분석한 대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네. 핵심 내용만 제가 정리해서 읽어 드리면은 민주당 주도로 진상 규명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 단독 통과한다. 예, 예. 아, 단독이 아니고 저기 정의당도 있고 또 기본소득도 있습니다. 있죠, 네. 예, 이에 수세에 몰린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이 야당 지도부를 흔들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 수세에 몰린 집권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네. 윤 대통령이 경찰을 호닥에 질착한 것. 얼마 전에 경찰을 호닥에 네. 이게 경찰입니까? 뭐 이런 거 한 것은 민주당에 유리한 국정조사가 되지 않도록 예방선을 친 거다. 예방선을 쳤다. 네. 미리 예방을 친 겁니다. 세 번째, 갤럽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적절치 않다가 70%를 차지했다. 네. 그 이후로는 책임 회피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외신에서 그렇게 보는 거군요. 예.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네. 많았다. 제일 많았다. 그다음에 말 실수를 반복하는 이상민 장관을 킹절하지 않는 것도 네. 비난 여론이 많고 네. 이런 정부의 대응에 국민의 불만이 역풍으로 불고 있다. 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립적인 외국에서도 일본도 이렇게 분석하고 오르는데 일본마저. 예, 네, 그렇죠. 일본마저도 국내에서는 똑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여당도 잘못했지만 야당도 잘못했다. 이런 분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언론입니다. 자. 이재명 최측근, 뭐 맨날 최측근이래 그냥 가요. 아. 마이니치 신문에 이걸 보면서 제가 네. 좀 내용을 볼 때 일본의 네. 뭐 다른 신문도 분석도 다양합니다만 네.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강조할 대목은 윤 대통령의 경찰을 호닥에 질책한 것은 외신들도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BBC도 거죠. 얘기를 했네요. BBC는 어떤 내용입니까? 희생자의 절반 이상이 20대였기 때문에 그 추루함만은 2세대 전반에 걸쳐서 느껴지고 있다. 네, 뭐 외신들도 뭐 네, AP도 이번 참사는 네, 네. 많이 나옵니다만은 가디언지에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에 10대였던 젊은 세대들 20대가 된 이번에는 12구 참사 트라우마를 안게 됐다. 네. 지금 외신들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국내 언론들. 특히 네. 그 BBC 같은 경우에는 이 트라우마 세대가 전반에 걸쳐서 느껴지고 있다고 네. 하면은 앞으로 정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고 네. 사실 이거는 각자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미래가 그밖에 없는 거죠. 국가가 뭘 해주는 게 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해. 생명까지도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해. 참 우리 이번에 그 청년들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요. 정말. 네. 네? 네. 진짜 대학 입시도 억지로 들어오고 그냥 힘들게 들어오고 그 초경쟁 사회에서 네, 네. 대학 들어와서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축제 한번 이번에 그나마 한번 마스크 예, 벗고 예, 하면 축제 예, 한번 갔다가 이렇게 그런 이제 다음에 또, 예, 이태원에 갔더니 또 이런 발생하고 아 이런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국민의 불만들이 쌓여서 역풍으로 불고 있다. 알겠습니다. 마일리티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오신 고맙게 예,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